먹고 싶어. 먹은 게 없으니까 똥도 한 마리 없네. 단식원에서 하루를 보낸 영애. 만 하루밖에 안 지났건만 며칠은 된 것처럼 기운이 없어 보인다. 며칠 전에 어떤 여자가 동치미 훔쳐먹은 이후로 잠옷을 채웠는데 안 열려요. 나도 해봤어요. 제 익지도 않은 토마토지만 지금 영애의 눈엔 어떤 진수성찬보다도 맛있어 보인다. 이영애 씨, 이러시면 안 된다 했잖아요. 한 입만 먹을게요. 한 입만. 아, 이틀 만에 이러시면 어떡해요. 다른 분들은 4, 5일까지는 잘만 버티시던데. 먹상 가락이 있으니까 그렇죠. 전 다른 사람들하고 달라요. 다른 사람들하고 왜 비교를 하고 그래요, 기분 나쁘게.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세요. 배고픔이 극에 달한 영애. 엄청 까칠해졌다. 너도 단식원 개라 더럽게 말랐구나.